일수 서고 이제 끝나잖아요. 영어 못하고 사람들 미터지면 되게 먹을 것도 많고 일단 저렴하고 그래서 사람 보러 오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른 새벽부터 딱 5시간 한정. 반짝 섰다 사라지는 달성공원 새벽시장. 사람 냄새 물씬 나는 달장으로 지금 구경 갑니다. 큰 소리 들러 사람 사는 냄새 가득한 곳. 동도 트지 않은 이른 새벽. 새까만 어둠 사이로 환하게 불을 밝힌 곳. 달성공원 일대 새벽에만 반짝 서는 달장입니다. 시절은 이미 봄이지만 새벽 한기는 아직 겨울. 곳곳에 놓인 난로의 온기에 기대어 모두가 잠든 시간, 상인들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사장님, 오늘 몇 시부터 나오셨어요? 여기 오면은 3시. 3시? 3시 안 돼서 돌았어요. 아침에 여기 어두운 데서 물건을 사시기 때문에 물건이 더러우면 안 되거든요. 도락한 데면 덜이면 이제 물건이 하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 이제 좋은 거, 원품 같은 거 이런 거 가와야 되지. 뭐 이율 같은 거, 재고 이런 거는 가면 안 돼. 내가 여기 온 지가 하면 원래 27년인가 28년. 97년도부터 왔으니까 제가 오래됐지요. 이제 당구손님도 많죠. 이제 어렸으니까 당구손님도 많이 오고 또 뭐 꼬맹이부터가 좀 나이 드신 분 노인들도 많이 오시네요. 달성공원 입구에서부터 근처 곰장어 골목까지 옹기종기 들어선 노점상 사이로 새벽 허기를 뜨끈하게 달래줄 해장국집의 시계도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밥도 한 500개 넘게 해야 되고 또 국도 500명 다실 거 해야 준비를 해야 돼요. 밥 시들 끓이나 이게 저녁에 집에 갈 때 끓이니까 보통 9시부터 언니로 막 지금 이 시간에 얼마 끓이세요? 계산도 못 돼. 12시간이네. 뭐 배고프지 솔솔할 적이야. 놓으면은 막걸리하고 이래 한 잔 마시면 속도 든든하고. 우리 아이 성적과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고물가 시대. 아직 달장에선 1,000원짜리 몇 장이면 출출한 배도 새벽 시장의 낭만도 든든히 채울 수 있습니다. 어른들 많고 하니까 어차피 튀김이라도 좀 건강식으로 한번 해보면 잘 안 되겠나 싶어서 하니까 인기가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손님들 많이 오고 하면은 재밌지 그래도 장사. 새벽 어스름에 가로등이 꺼지면 언제까지고 조용할 것 같았던 달장은 180도 변신합니다. 보통 평일에도 장은 서지만 노점이다 보니 장 규모도 들쑥날쑥한 편인데요. 주말, 특히 일요일엔 약속이 난 것처럼 가장 큰 달장이 열립니다. 수많은 인파와 함께 달장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오전 7, 8시. 여기저기 구경거리도 풍성합니다. 대파는요? 아침에 민감해서 안 나요.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온 손님도 있지만 손님 대부분은 아침 운동이나 산책 나온 인근 주민들입니다. 자주 먹는 콩나물, 두부 많이 사갑니다. 저렴하고 예, 맛이 좋습니다. 전국의 산과 바다에서 온 싱싱한 제철 먹거리부터 다양한 생활용품, 추억의 골동품 등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만물시장이죠. 이것도 그 전자 제품에 리콜 해준대.
맛이 없다. 택시비까지 줘봅니다. 야, 뭐 상인들부터 단합해가지고 좋은 물건 적당한 임원 남고급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싱싱하고 저렴한 물건들이 많다 보니 가볍게 마실 나온 길에 즐거운 득템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뺀. 뭐 괜찮아요. 재밌어요. 뭐 돈 번다 하는 게 의미가 있잖아. 예, 생활에 활력소도 생기고. 저 되게 좋아요. 시장 먹을 것도 많고 너무너무 좋아요. 되게 활발하게 이렇게 부지런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눈이 다시 떠지네요. 새벽 시장 구경길에 대부분의 손님들이 자석처럼 풀린 듯 이끌리는 곳, 바로 달짱의 명물 애장국집입니다. 가셔도 되셨네. 내가 다가옵니다. 아이고. 하도 와갖고 압니다. 아, 그렇게 되세요. 가도 내가. 이거 이제 장도 보고. 그래 술도 한잔 하고 그래. 이거 사람들이 아침 일찍 오고 하니까 뭐. 또 시골에서 농사 지었는데 여기 사다 팔고. 그리고 또 물건도 싸고. 가격이 훨씬 때문에 많이 싼다. 그래, 물건도 싸고 뭐 그래서. 이거 단순 원에도 운동도 하고 이거 뭐. 이거 또 이거 이거 사람들 또 많이 오고. 그래. 그래 이제 오는 날짜 좀 이래 그런데 여름 겨울 되면. 이거 시알도 치고 하니 치고 그래 물도 비우고 이래 좋습니다. 됐어요. 새벽 한기처럼 팍팍한 세상이라지만 장이서는 짧은 시간만큼은 사람 사는 정과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곳. 여기는 대구도심 한복판 발성공원 새벽시장입니다.